평균이 나왔는데 66점이 나왔네요. 두개반더 맞았는데 잘했죠? 네, 잘했어요. 네, 참 잘했어요. 근데 표정들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자, 보죠. 이어서. 자, 16번에 보니까 수유함수가 P는 200-EQ 이렇게 나왔고, 자, 이렇게 나왔는데, 얘가, 자, P는, 공급함수는 이렇게 나왔네요. 나왔는데, 시장의 수요자 수가 두 배로 증가된다면, 이라고 나왔어요. 자, 수요자 수가 두 배가 된다면, 이 수요함수가 변하겠죠. 그래서 두 배로 많아질 때, 시장함수는 어떻게 변하냐면, Q에 얼마를 곱한다? 2분의 1을 곱한다. 그래서, 2분의 1을 Q에 곱한다. 이렇게 정리해서 새로운 수요함수는 어떻게 될 거냐면 Q에 2분의 1이니까 P는 200-Q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새로운 시장함수가 되겠죠. Q에 2분의 1을 곱한다. 자, 그럼 이제 처음 균형이 있을 거고 처음 균형은 다시 한번 적어보면 P는 200-EQ에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고 수요함수가. 자, 근데 공급함수는 변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자, 공급함수는 P는 40 플러스 3Q가 그대로 P는 40 플러스 3Q가 있다는 얘기니까, 자, 처음 균형이 있을 거고, 나중 균형이 있겠네요. 왼쪽은 PP 똑같으니까 우변이 똑같다고 바로 놓을 수 있죠. 자, 그러면 200-EQ는 40 플러스 3Q니까, 얘 넘기면 5Q가 되겠죠. 플러스 5Q, 얘 넘기면 160이 되겠네요. 그럼 Q는 얼마? 160 나누기 5 하면 32 이렇게 나오겠네요. 32, Q는 32. 자, 거래량과 균형 거래량의 차이, 양의 차이니까 바로 양의 차이를 구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도 이제 얘 왼쪽 PP 똑같으니까 균형일 거니까 자, 200-Q는 40 플러스 3Q. 얘 넘기면 플러스 1Q가 되니까 4Q가 될 거고 얘 넘기면 160. 그럼 Q는 얼마? 40. 그래서 균형량은 얼마? 8 증가했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8. 어렵지 않게 냈죠? 가격 물어보지도 않고 양 물어봤어요. 여기서 저의 친절함을 생각해야 돼요. 이게 좀 어렵다라면 Q가 32니까 여기에다가 32를 대입했을 때 가격도 구할 수 있겠죠? 64니까 얘는 얼마냐면 136 이렇게 나오겠네요. 136. 2 곱하기 30이면 64. 200-64면 136 맞아요? 이 여기만 쓰면 암산이 잘안 돼. 여기에 40을 대입했을 때 균형 가격은 16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균형 가격이 얼마 변했냐라고 한다면 24가 상승했다. 이렇게 풀어도 되겠죠?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수요함수의 개별함수가 사람이 많아지면 시장함수로 바뀌어지면서 함수가 변할 수 있는데 n배 많아지면 n분의 1을 q에 곱한다. 이거 기억해놔야죠. 자, 그래서 시장함수로 바꿔놓은 다음에 수요함수를 그래서 균형, 처음 균형과 나중 균형. 자, 17번 보죠. 자, 옳은 거 이렇게 나왔네요. 지문이 길죠? 길면 몇 번부터? 5번부터 읽으면 유리하다.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자, 5번에 먼저 보니까 5번부터 읽어나간다라고 했을 때 자, 국장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라고 나왔네요. 도시의 무질서한 외곽으로의 확산을 뭐라고 한다? 도시 스프롤이죠. 스프롤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뭘 지정할 수 있다?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맞죠? 공부가 돼 있는 사람은 5번 맞네 이렇게 체크할 거고 나머지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으니 답푼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 답 체크할 때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아요. 자, 그럼 나머지 한번 해석해 보면 자, 개발권 양도제는 정부가 개발하지 못하게 규제한 만큼의 용적률을 개발권으로 줄 테니 이걸 팔아서 이전해서 보상받아라 라는 거죠. 그래서 제한되는 지역에 자, 이런 걸 규제 지역 또는 보전 지역이라 그래요. 보전 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손해가 발생하는데 정부가 보상을 안 해주니까 소유권에서
별개의 개발권을 분리해서 자 소유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팔 수 있는 권리 하나에 개발권을 준 거예요. 개발권을 분리해서 다른 지역의 개발권을 양도해서 보상을 이루게 지는 제도인데 현재 시행 중인 게 아니라 미시행 중인 제도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다. 자 실시되지 않고 시행되지 않는 제도, 시행되지 않는 거 개발권 양도제, 폐지된 거 4개도 기억해놔야죠. 다시 한번 확인하면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이득세, 공안지세, 종합토지세 이렇게 기억해놓고 자 이번에 보니까 선매가 나왔네. 선매, 우선 매수하는 거죠. 정부가 개인 간의 거래에 우선하여 매입할 수 있는데 이 매수할 때는 우선 매수인데 이 매수가 강제 수용이 아니라 협의 매수죠. 선매자에게 강제 수용이 아니라 협의 매수한다. 근데 아무 토지나 선매하는 건 아니죠. 뭐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땅을 선매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제도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거였어요. 자, 3번에 토지적성 평가 이렇게 나왔는데 토지의 적합한 성질을 평가하는 건 개발할지 말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조정하는 수단인데 뒤에 내용 보니까 개발 사업을 했대요. 개발 사업을 했더니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을 넘어서 즉 넘어서 얻은 이익이라고 나왔네요. 정상 지가를 더 넘어서 초과해서 올라간 거 지가 상승분이죠. 정상을 초과한 지가 상승분이네요. 이걸 뭐라고 한다? 개발 이익이라고 하죠. 이 개발 이익을 뺏어가는 거 이건 뭐라고 한다? 개발 이익 환수제 또는 개발 부담금제 이렇게 나와야죠. 4번에 보니까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도시지역 중에서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도시지역에서 해당되는 건 네 가지 용도지역이 주, 상, 공, 녹이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도시지역 중에서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되죠. 우리가 전국토를 용도지역으로 구분할 때는 도관, 농, 자니까 도시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별개로 용도지역이 구분된 거죠. 이 중에서라는 말 들어가면 안 되고 뒤에 내용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설명한 건데 얘가 들어가서 틀린 거죠. 용도지역 얘기하면 전국토를 도관, 농자, 도시지역은 주상공노 주거지역을 우리가 일반과 전용을 구분할 때는 일편전양 일반은 편리한 전용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지정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우리가 전체를 다 따졌을 때 준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건 딱 두 개 준공주 준공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이렇게 두 개만 있다. 자 그 다음에 용도지역은 중복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해놓고 그래서 5번이 옳은 거죠. 자 18번에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틀린 거 대체재 많을수록 수요는 더 탄력적이다 맞죠? 우리가 탄력성이 크려면 조건이 대체재 많을수록 공급은 쉽고 빠르게 생산할수록 그 다음에 일반적인 조건이 세수, 주장, 비싸, 용이죠. 자 보니까 3번 뭐죠? 주거용 부동산이 그 다음에 공업용 부동산보다 뭐하다? 탄력적이다.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한번 해석해보면 거미집 이론이 있었어요. 거미집 이론은 공급이 비탄력적이어서 만드는데 오래 걸리는 공급을 가지고 있어서 수요와 공급이 바로 균형을 잡기 어려워서 경기가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걸 거미집 이론, 에치켈이 설명한 거죠. 그래서 거미집 이론은 농축산물처럼 만드는데 오래 걸리는 재화가 경기가 불안정하다. 근데 우리가 부동산 학교에서 배우는 이유가 부동산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의 경기 변동 양상도 설명하는데 어떤 부동산의 경기 변동을 설명하냐면 상공업용이에요. 상공업용의 경기 변동을 설명하지 주거용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주거용은 탄력적이어서 이 거미집 이론을 설명하지 못하고 좀 더 복잡한 벌집 순환구조 모형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미집 이론은 즉 공급이 비탄력적인 상공업용 부동산에 적합한 이론이다라는 거죠. 주거용은 거미집 이론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거 하나 기억해놓고 자 4번에 보니까 가격이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이라는 말은 가격이 비쌀수록이죠. 자 비쌀수록 세수주장 비싸용이니까 비쌀수록 탄력적이다. 그래서 탄력적이다. 가격이 비쌀수록 탄력적이다. 자 단기에 비해서 장기가 탄력적이다.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공급의 탄력성은 단기보다 장기의 탄력적이니까 장기에 변할 수가 있죠. 그럼 단기는 공급이 거의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험 문제 항상 나오는 거
우리가 균형을 형성하기 어려운 건 언제? 단기의 균형이 어렵다. 균형 형성이 단기에 어렵다. 공급이 거의 변화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단기에 균형이 형성되기 어렵다는 건 가격이 뒤틀릴 수 있다. 가격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언제? 단기에. 장기에는 그나마 균형을 잡을 수가 있더라. 탄력적으로 변하니까. 나머지는 다 기본이었고 2번 한번 보죠. 자,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보다 큰 경우라고 나왔어요. 그럼 양의 변화가 큰 거죠. 이거 얘기하는 건 양이 많이 변한다. 탄력이에요? 비탄력이에요? 탄력적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의 탄력적, 탄력성이 클수록이라는 거예요. 탄력적일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탄력적이면 우리가 이제 보니까 총수입이 나왔네요. 비탄력이면 고가가 유리하고 탄력적이면 저가가 유리하다. 고가는 불리하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탄력적이면 임대료를 인하할수록이니까 저가를 얘기하는 거죠. 저가일수록 뭐하다? 유리하다. 총수입이 뭐한다? 증가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2번이 틀렸고. 자, 탄력성에 따른 우리가 총수입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비탄력일 때는 뭐가 유리하다? 고가가 유리하다. 자, 총수입이 나왔으니까 탄력성이 제시가 돼야 되는데 라고 봤을 때 탄력성이 탄력적이다, 비탄력이라는 말 대신에 이렇게 준 거예요. 양의 변화가 크면 탄력적이다. 양의 변화가 작으면 비탄력이다. 이런 얘기였죠. 탄력적이면, 비탄력이면 고가가 유리하니까 탄력적이면 저가가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해야죠. 그래서 저가일 때 유리하다. 총수입이 증가된다. 2번이 틀렸고. 자, 19번 보죠. 교차 탄력성을 물어봤는데, 자, 다세대주택 수요, 얘가 중요해요. 얘, 교차 탄력성. 다세대 수요, 수요 앞에 붙은 게 다세대죠. 이 다세대가 뭐다? 해당 재화예요. 해당 재화. 그러면 앞에 생략된 건 뭐냐면, 뭐가 생략된 거예요? 다른 재화가 생략된 거예요. 다른 재화 가격이 생략된 거예요.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다세대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교차 탄력성의 식을 얘기한다면 다른 재화 뭐가 있다? 아파트가 있죠.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 다세대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했냐, 이걸 얘기하는 것이 교차 탄력성을 얘기하는 거죠. 항상 수요 앞에 있는 얘가 해당 재화 가격이고 이 다세대의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생략된 건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자, 그러면 아파트 가격 얼마? 5%. 그 다음에 다세대 수량을 찾아야죠. 다세대 수량이 얼마? 10%. 그러면 5분의 10%니까 얼마? 2. 10초 걸려야 돼. 10초. 이 문제 푸는데. 그래서 답은 2. 그러니까 오늘은 아마 시간이 많이 모자라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열심히 합시다. 네, 그래요. 문제는 그렇고. 자, 20번 보죠.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에서 틀린 거. 조금 여기서 이제 잠깐 좀 속임수를 썼는데. 보죠. 1번에 기존주택 전세라고 나왔어요. 기존주택 전세. 그러면 지원을 받아서 만드는 건데 기존주택을 임차한 사람이 더 어려운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에게 전대한다, 이렇게 나왔죠. 기존주택 임차한 사람이 다시 전세 내주는 걸 전대 맞고, 장기전세 나왔으니까 무슨 계약? 전세계약 방식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고, 행복주택 나오면 누굴 위해서? 젊은 층, 젊은 층의 주거 안정, 다 지원을 받아서 만드는 거고. 5번 보죠. 영구행상일 때 영구임대주택 나오면 몇 년? 50년 또는 영구, 이렇게 나와야죠. 국민 나오면 30년, 이렇게 나와야 되고. 조금 더 해석하자면, 자, 혹시나 조금 어렵게 나올 걸 대비해서 좀 더 해석하자면, 자, 영구는 거의 평생 살게 해주는 거예요. 평생이니까 내가 돈이 진짜 없는, 지원을 받는 거고 진짜 없는 최저소득계층, 이렇게 나와야 되고, 국민은 30년이니까 좀 오래죠. 돈이 없는 저소득, 행복은 젊은 층, 이렇게 나와야죠. 근데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게 통합시킨 것도 있죠. 통합 공공임대주택도 있었어요. 통합 공공임대주택도 있고. 4번 보죠. 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민간임대주택은 두 개가 있어요.
공공지원 민간도 있고 장기 민간도 있고 둘 다 몇 년? 10년. 얘가 중요하죠. 10년은 맞는데 여기 보니까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받아라고 나왔어요. 즉 공공에 해당되는 공공의 지원을 받아 출자는 지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원을 받아서 만들었으니까 이건 장기 일반 민간이 아니라 뭐라고 나와야 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고 나와야 돼요. 자, 장기 일반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임대주택으로서 10년 이상 이렇게 나와야 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임대주택으로서 10년 이상 이렇게 나와야 되고 여기에 주택도시기금 공공의 출자를 받아 지원을 받아서 만드는 것은 이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했던 지문이죠. 얘 기억해놔야죠.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받아 공공의 지원을 받는 건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받아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 기억해놓고 자 이거 기억해놔야 돼요. 주택도시기금 공공에 해당되는 건 공공의 지원을 받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1번 보죠. 외부효과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으니까 자 외부경제 이렇게 나오면 이건 정의 외부효과를 얘기하는 거죠. 외부 불경제면 부, 외부 경제면 정을 얘기해요.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자 정에 좋은 영향을 주는데 시장에 맡겼더니 안 만들어져서 문제니까 정부가 많이 만들라고 개입한다. 그래서 지원정책, 세금 감면으로 개입하는 거죠. 자 정부는 중과세가 맞아요? 아니죠. 세금 감면 지원정책으로 시장에 개입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킨다는 건 뭐예요? 좋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정부의 시장 개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잠깐 해석해 보죠. 자, 일단 이 지문은 틀렸죠? 틀렸어요? 자, 정의 외부효과니까 얘는 좋은 영향을 주는 게 안 만들어지니까 정부가 개입할 때는 중과세가 아니라 세금 감면으로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정의 외부효과는 얘가 과소 생산에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는 세금 감면으로 개입하는 거고 이 내용을 좀 해석해 보면 이런 거죠. 자, 외부 효과예요.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를 뭐 한다? 일으킨다. 시장 실패 일으키는 원인이 네 가지가 뭐가 있다? 외공불비. 그럼 시장 실패를 정부가 수정하거나 보완하기 위해서 개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개입한다. 정부의 개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실패를 보완한다.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킨다. 나쁜 걸 줄이는 거죠. 좋게 만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가 좋게 만들려고 개입한다. 이런 걸 정부의 무슨 기능이었냐면 시장의 문제니까 경제적 기능에 해당된다라는 얘기였어요. 시장에 문제가 있어서 정부가 개입하는 건 경제적 기능. 근데 정부가 시장에 문제가 없다라면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해서도 개입해야 된다 그랬죠. 이런 건 정치적 기능이라 그랬어요. 그런 지문이었는데 여기서 딱 틀렸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2번 보죠. 두 번째. 자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있다. 비배제성은 돈 안 낸 사람을 배제시키지 못한다예요. 배제시키지 못한다. 이걸 다른 말로 무료 소비성이라고 하고 경합하지 않는다. 그러면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동시소비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걸 동시소비성이라고 한다. 이 단어도 기억해놔야 돼요. 비배제성은 무료소비성, 비경합성은 동시소비성. 자, 이런 두 개의 성질이 있어서 시장에 맡기면 무임승차의 문제가 나타나요. 공짜로 이용만 하려고 하고 만들지를 않아요. 누가 만들어주면 이용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장에 맡기면 많이 만들어진다, 적게 만들어진다. 적게 만들어지니까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했죠. 자, 3번에 보니까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을 초과하는 외부 효과. 외부 효과가 나오면 이게 정인지 분지를 밝혀야 되겠죠. 내 돈을 많이 들이면 정, 사회 돈을 많이 들이면 뭐 부죠. 이건 부의 외부 효과를 얘기하네요. 사회 돈을 많이 들였으니까. 자, 부의 효과를 발생 재화 생산을 맡기면 나쁜 영향을 주는 게 시장에 맡기면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 문제다. 과다 생산된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할 때 정부는 규제 강화로 중과세나 규제 강화로 개입한다. 이렇게 연결돼야죠. 그래서 3번은 맞는 지문이네요.
가장 기본적인 지문이었고 우리가 틀려? 과다하게 생산되니까 정부가 규제 강화로 개입할 수 있다. 맞고. 자, 4번에 보니까 자, 금융정책 뭐뭐는 정부의 간접개입이라고 나왔네요. 간접개입 개발보조금 정보. 자, 금융 맞죠? LTV, DTI. 개발보조금 정보. 가격공시제도가 뭔다? 정보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자, 근데 지역지구제는 직접 간접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얘는 토지용 규제라고 해야죠. 토지용 규제죠. 지역지구제 언제나 같이 다니는 거? 개발권 양도제, 양도제. 개발권 양도제와 지역지구제는 이건 토지용 규제라고 나와야죠. 자, 5번에 보니까 정부의 비대칭성, 불안정 경쟁, 재화의 동질성은 자, 시장 실패의 원인이다. 시장 실패의 원인은 외공불비죠. 외공불비인데 자, 불안정 경쟁 맞고 정부의 비대칭성 맞죠? 자, 근데 우리가 불안정 경쟁인 건 다 정동진이 아닌 걸 얘기하는 거죠. 동질성이 아니라 개별성이라고 나와야 되는 거죠. 얘가 틀렸고. 그래서 4번과 5번은 자, 우리 시험에서 어렵게 나온 지문 중에서 이런 게 좀 어렵게 나오는 거죠. 얘를 3개 줬는데 3개 중에서 하나를 틀리게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가장 어려웠던 지문이었어요. 2개 주면 보통 실수하지 않아. 2개니까. 3개 줬을 때 하나를 놓쳐가지고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자, 여기서 3개 다 꼼꼼히 봐야 된다. 옳은 건 3번. 자, 22번 보죠. 이번에 나올 거라고 미리 얘기했던 지문이죠. 자, 법률 근거. 선매 제도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땅을 선매한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제도랑 연결되어 있다. 자, 얘는 떼어놓을 수가 없는 관계죠. 근데 무슨 법률에 근거하냐? 허가 맡으려면 신고해야 된다. 허가 맡으려면 신고 이렇게 나와야죠. 신고되어야 하는 법률. 1번 땡큐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이건 뭐 한 5초 걸리겠네, 5초. 자, 투기과열지구는 등기법이 아니라 투기과열지구와 하나 더 분양가 상한제가 있죠. 분양가 상한제는 무슨 법? 주택법. 얘는 주택법에 근거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토지은행은 공공토지를 비축하는 거예요. 정부가 쓸 땅. 그래서 이런 거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요?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이라고 나와야죠.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 토지은행을 공공토지 비축제도라고도 하니까. 자, 개발부담금은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뺏어가는 돈은 재건축 부담금이었고 재건축 부담금이고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분양가 상한제는 무슨 법? 주택법. 여기에서 이렇게 주택법 관련돼야죠. 옳은 건 1번. 자, 23번 조세정책 보죠. 자,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라고 나왔네요. 자,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는 건 비탄력적인 대상이 세금을 많이 낸다. 자, 공급이 비탄력이라서 세금을 많이 내는데 완전이니까 공급자가 모두 부담한다죠. 자, 내야 될 사람이 보유세니까 내야 될 사람이 낸다는 얘기예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급자, 임대인이니까. 자, 그러면 자원배분의 왜곡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원배분의 왜곡이라는 건 내지 않을 사람에게 떠넘기는 일이 발생할 때 왜곡되는 거예요. 근데 내야 될 사람이 다 내고 있으니까 전가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조세의 전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경우는 조세 전가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내야 될 사람이 다 내고 내지 않아도 될 사람에게 떠넘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자원배분의 왜곡이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없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낼 사람이 다 낸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얘는 매도인이 내는 세금이죠. 양도소득세는 매도인이 내는 세금인데 중과되었으니까 판다 안 판다? 안 판다. 얼어붙는 건 수요의 공급이에요. 공급이 얼어붙는 거예요. 공급이 얼어붙어서 자, 공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 팔고 가지고 있겠네요. 보유기간이 길어지고 공급이 주니까 가격은 뭐한다? 상승한다. 집값, 토지의 가격은 상승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수요가 공급에 비해, 수요에 비해 공급이 탄력적이면, 이런 거 잘 봐야죠. 공급이 탄력적이다. 그럼 비탄력인 건 누구? 수요가 비탄력이네요. 자, 그러면 세금은 누가 많이 낸다? 수요자가 많이 낸다. 임차인이 많이 내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조세가, 조세의 전가가 크다, 작다? 크다. 자, 수요자가 많이 내니까 많이 떠넘기는 거다라고 얘기 나와야 되고. 자,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이렇게 나오면 계속 나왔어요. 세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첫 번째, 전체 공급량은 일정하다. 두 번째, 누구만 혜택 본다? 공적 시장의 임차인만 혜택 본다. 세 번째, 수요가 탄력성이 커진다 그랬죠? 대체재가 많아진 효과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임차인의 조세 부담이 작아진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뭐 한다? 완화시킨다라고 나와야죠. 임차인의 조세 부담이 작아진다. 자, 정부가 보유세를 인상하는 경우 세금을 인상했대요. 그럼 이제 시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손해가 발생해요? 이익이 발생해요? 손해가 발생하죠? 맞아요.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할 거다. 이 말은 수요도 줄고 공급도 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수요자의 총잉여도 줄고 공급자의 총잉여도 줄어들어서 손해가 발생한다. 이때 언제 손해가 크게 발생하냐면 순손실은 탄력성이 클수록 순손실이 크다. 이런 얘기였어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이라고 나왔어요. 탄력성이 클수록. 그러면 손해가 크게 발생한다는 건 수요가 많이 준다는 거예요. 많이 준다. 자, 소비자 잉여는 더 크게 감소한다. 잉여가 주는 것을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하는데 잉여가 주는 것이 더 많이 준다. 순손실이 더 커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옳은 건 5번. 우리 순탄이라고 외웠죠. 줄어드는 건 정해져 있는데 줄어드는 건 정해져 있어요. 그럼 탄력적이면 양이 많이 변하는 거죠. 수요나 공급이 많이 준다는 얘기예요. 많이 줄어서 손해가 더 커진다. 순탄이라고 외웠던 거예요. 그래서 답은 5번. 24번 보죠. 기대 수익률. 이번에 계산 문제는 좀 소외된 계산 문제. 그동안에 많이 풀지 않았던 계산 문제를 조금씩 한번 다시 점검하는 의미에서 냈던 거고. 자, 기대 수익률이 6%라고 나왔네요. 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얘가 나왔어요. 그래서 중간에 얼마 들어갈 거냐라고 할 때 우리 기대 수익률은 가중평균끼리끼리 곱해서 더한다. 가로로 곱하고 세로로 더하면 기대 수익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도 퍼센트가 있고 얘도 퍼센트가 있으니까 하나를 떨어쳐 주면 0.2, 0.4, 0.4. 자, 그러면 가로로 곱하면 얘는 0.8%. 얘는 모른다. 얘를 곱하면 3.2%. 다 더했더니 얼마가 나왔다? 6%가 나왔다라는 얘기죠. 얘와 얘를 더하면 얼마예요? 4. 그럼 얘는 얼마다? 2%가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얘와 얘를 곱하면 2가 나와야 돼요. 얼마를 곱해야, 얼마가 있어야 된다? 5죠. 그래서 답은 5 들어가면 되겠네요. 4, 5, 2니까, 20이니까. 그래서 5. 30초 거리죠. 30초. 연습 많이 했을 거니까. 자, 25번 보죠. 자,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자, 위험 회피형 투자자. 여기서 중요한 건 위험을 싫어하는 투자자가 공격적, 보수적 둘 다 위험을 싫어하는 위험 회피형이다. 기억해놔야 돼요. 얘는 위험 회피형이고 얘는 위험 선호형이라고 하면 안 돼요. 둘 다 위험 회피형이고. 자, 공격적 투자자는 보수적 투자자에 비해서 얘는 그나마 위험을 덜 싫어하니까 얘에 비해서 위험이 어떤 거? 좀 크더라도 위험이 크면 수익도 뭐하다? 높다. 우리가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관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비례관계를 상쇄관계란 말도 썼어요. 맞아요?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 비례관계를 상쇄관계, 플러스 관계라고도 얘기해요. 이 상쇄라는 말은 얘가 커질 때 나쁜 게 커지니까 좋은 게 커져서 나쁜 걸 없애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상쇄라는 말을 여기서 쓴다 그랬어요. 상쇄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관계를 얘기하는 거다. 자, 효율적 전선이 오른쪽에 올라가 있다. 자, 효율적 전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평균 분산 원리가 있었어요. 평균과 분산의 원리가 있었는데 이 평균은 수익, 분산은 위험이죠.
그래서 수익 큰 거, 위험은 작은 게 좋은 거야. 수익 똑같으면 위험 작은 거, 위험 똑같으면 수익 큰 걸 찾아내서 좋은 투자를 끄집어내서 이것들을 연결한 선을 효율적 전선. 효율적 전선을 보니까 얘가 여기에 수익, 여기에 위험이라고 썼을 때 이렇게 좋은 투자한들 이렇게 오른쪽이 올라가 있더라라는 거죠. 자, 오른쪽에 올라가 있는 것은 수익과 위험이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수익이 더 커지려면 위험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다 똑같은 얘기예요.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다. 자, 상관가수가 음의 관계인, 완전한 음의 관계인 마이너스 1이면 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최대 효과죠. 모든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만 모두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위험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맞네요. 비체계적 위험만 모두 제거하는 거지 총 위험이 0이다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가 없으니까. 자, 변이 계수 나왔네요. 지난번에 변이는 위험해. 변이는 위험해. 맞아요? 돌연변이 위험해. 변이 위험해. 그렇대요. 변이 계수는 위험과 비례예요. 그래서 수익과 위험의 비율을 쓰는데 위험분의 수익이 아니라 수익분의 위험이라고 써야죠. 그래서 위험과 변이 계수는 비례관계예요. 이때 위험을 얘기하는 지표가 뭐가 있다? 분산, 표준, 편차가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이 수익을 얘기하는 건 평균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 그랰어요. 기대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러니까 변이 계수는 수익분의 위험이니까 표준 편차는 위험이죠. 대한 수익은 수익이에요. 자, 위험에 대한 수익의 비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한 뭐? 수익에 대한 위험의 비율이라고 표현해야죠. 그래서 얘를 틀게 냈고 작년에 감정평가에 나왔던 지문이고 그 값이 작을수록 합리적인 투자 아니다. 이건 맞아요? 이건 맞죠? 맞아요? 작다는 건 위험이 작다는 얘기잖아요. 작은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변이계수법은 변이계수를 구해서 작은 값을 갖다라는 투자안을 선택하는 게 변이계수법이에요. 얘는 맞는데 얘가 틀린 거야, 이 정의가. 자, 기대 수익률에 대한 표준 편차의 비율, 수익에 대한 위험의 비율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익분의 위험이니까 얘가 틀리게 냈고, 자, 수익에 대한 표준 편차 또는 분산 위험의 비율 이렇게 나와야죠. 자, 1번에 보니까 두 자산의 상관계수가 1보다 작으면 이라고 나왔네요. 1보다 작다는 얘기는 플러스 1이 아니면 이란 얘기죠. 플러스 1이 아니면 이란 얘기니까 플러스 1만 아니면 효과가 나타난다. 얘는 플러스 1이 아니면 이라는 뜻이니까 위험 감소 효과, 분산 투자 효과가 나타난다. 맞네요. 틀린 건 4번. 변이 계수의 비율 잘 하고 있는지. 자, 그냥 내는 게 아니죠. 우리 학개론에서 뭐에 대한 뭐의 비율 나오면 꼭 뭐분의 뭐가 맞는지를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냥 맞겠지라고 넘어가면 안 돼요. 4번이 틀렸고. 자, 26번 화폐시장 가치 계수에 오른 거. 일단 2번 먼저 보죠. 자, 8억 원에 라고 나왔어요. 돈만 본다 그랬어요.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일시불이죠. 일시불을 뭘로 계산하려고 하느냐를 봤더니 어쩌고 저쩌고 현재 가격을 산정한다라고 나왔죠. 야, 8억 원이 현재 얼마냐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사용된다?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가 아니라 일시불의 현가계수. 자,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는 얘는 1 플러스 R의 N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R이 커지면 전체값도 당연히 커져야죠.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얘가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어서 R이 커질 때 전체는 뭐한다? 작아진다. 이런 얘기하는 거고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니까 R이 커지면 얘는 커진다. 이렇게 나와야죠. 커진다. 일시불의 현가가 아니라 미래가치계수, 내가계수가 나온 거예요. 자, 3번에 보니까 원금균등 나오면 틀렸다. 저당상수가 사용될 때는 원리금균등 방식이죠. 연금이 돼야 되니까 원리금이. 그래서 대출금으로부터 상환할 금액을 구할 때 여기에 저당상수를 곱해주면 되는데 이때 이 상환액은 원리금을 얘기하는 거죠. 원리금이 연금이 돼야 되니까 얘는 금액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원리금 균등에서만 저당상수 쓸 수 있다. 자, 5번에 보니까
자, 매월 연금 형태로 연금이라고 나왔어. 돈은 연금이고 보니까 일정에 적립한 후에 자, 적립한 후에 달성되는 금액을 산정한대요. 적립한 후에 미래에 얼마가 될 거냐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이 미래 얼마가 될 거냐를 묻는 거예요. 연금이 적립한 후에 얼마가 될 거냐. 그러니까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가 사용돼야죠. 다 틀렸고 답은 1번이 맞겠네요. 자, 1번 보니까 연금의 냇가계수에 저당상수를 곱하면 이라고 나왔어요. 그냥 바로 한번 해보죠. 자, 연금의 냇가계수에 저당상수를 곱했더니 일시불의 냇가계수가 되었다. 이게 맞냐? 자, 그러면 우리가 저당상수나 감채가 나오면 얘를 바로 보기가 어려우니까 넘겨서 역수로 바꿔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를 넘겨버리면 이렇게 넘겨버리면 여기에 곱하기는 그대로 되고 역수로 바뀌어지겠죠. 그럼 뭐가 된다? 현저한 역수니까 연금의 현가계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보니까 일시불의 냇가와 연금의 현가예요. 현금계수와 일시불계수의 곱이네. 그럼 무조건 뭐 먼저 놓고? 연금 먼저 놓고 두 번째 뭘로 끝난다? 냇가로 끝난다. 뭐가 된다? 연금의 냇가계수가 된다. 맞네. 이 지문이었죠. 이게 32회 때 가장 어렵게 나왔던 우리 시험의 지문과 관련된 거예요.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옳은 건 1번. 자, 27번 보죠. 자, 역시 보너스 문제였는데 자, 순소득과 세전지분복귀액을 구하는데 필요한 항목, 이렇게 항목이 나오면 우리가 뭘 따진다 그랬냐면 세금을 따진다 그랬어요. 자, 순소득을 구한대요. 자, 그럼 순소득을 구하려면 우리가 순을 바로 구하려면 유비순이죠. 그럼 영업경비는 필요하죠. 그래서 재산세는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네, 소득세는 필요하지가 않다. 소득세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소득세 계산할 때 순이감세율이죠. 이자와 감가상각도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필요 없는 걸 먼저 제껴보죠. 순소득을 구할 때 자, 보니까 여기에 영업소득세가 나왔으니까 얘는 필요하지 않고 얘 필요하지 않으면 이자 감가상각도 필요하지 않다. 재산세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가를 구하는데 기본적으로 다 해석하기 전에 얘 두 개는 필요 없고 얘는 필요하다는 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필요 없는 거 미음, 시, 옷은 제껴야죠. 미음, 시, 오, 미음 제끼면 땡큐.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답은 예. 이응은 들어가야 되고 미음, 시, 옷은 안 된다. 나머지 얘는 맞죠. 자, 세전 지분복귀액을 계산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양도세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비읍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예, 들어가면 안 된다. 나머지는 맞는 얘기고 사실. 자, 우리가 이제 세전을 구할 때 잠깐 보죠. 현금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식은 우리가 부채 서비스액이 들어간 식이 가장 중요해요. 뭐였냐면 순부채전이죠. 순부채전. 그래서 세전현금흐름을 구할 때는 부채 서비스액을 순에서 빼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매각이라면 순매도 금액에서 세전 지분복귀를 구하려면 뭘 빼줘야 된다? 잔금을 빼줘야 된다. 그래서 잔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여기에서 잔금은 필요하다죠. 세전을 구하려면 잔금 필요하죠. 잔금은 들어가야 돼요. 리얼에. 나머지는 맞는 얘기고 근데 답을 찾는 건 의도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 긴장된 상황에서 다 하나씩 다 적어놓고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렇게 풀면 잘못 푼 거예요. 이 문제 필요한 항목 나오면 세금을 기준 잡아서 세금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를 따져가지고 없애주면 답은 쉽게 나온다. 우리 시험은 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미음 시험만 제껴주면 답은 딱 나왔을 거예요. 2번이라고. 자, 28번 보죠. 자, 할인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계속 나오고 있고 다음 4회차에도 할인법은 나올 거니까. 자, A 수년제 가치가 수년가가 0보다 크다는 것은 얘는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투자안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만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맞아요? 맞죠? 우리가 투자하기 위해서 만족돼야 되는 최소한의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이라 그래요. 투자한다는 건 무조건 요구 수익률을 만족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0보다 크면 투자한다, 투자를 채택한다 라는 말을 요구 수익률을 만족했다 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맞는 얘기고. 자, 내부 수익률은 유입과 유출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니까 수익성 유수 얼마? 1. 순현가는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여기 힌트가 내부 수익률은 자체가 뭐다? 할인율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수익성 지수는 자, 유입을 유출로 나눈 거죠. 입이 위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입의 현가를 뭘로? 유출의 현가로 나눈 값이다. 나눈 지수다. 나눈 값이다. 맞고. 자, 4번에 보니까 AB를 결합한 새로운 투자 안에 AB를 결합했대요. A의 순현가와 B의 순현가를 합한 값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있더라.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가치 가산의 원리라고 했죠. 이게 적용되는 건 뭐만? 순현가만 적용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A거와 B거의 순현가는 합치면 AB의 새로운 투자안의 순현가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근데 여기에 내부 수익률이나 수익성 지수는 합칠 수가 없다. 그래서 순현가가 가장 우수한 이유 중에 가장 우수한 방법으로 선택되어지는 이유의 첫 번째, 가치 가산의 원리. 두 번째, 부의 극대화에 유리하다. 부의 극대화. 세 번째, 재투자율이, 재투자가 합리적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얘기인지는 사실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좋은 거지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면에서 순현가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5번에 보니까 내부 수익률은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수익을 재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재투자에 대한 수익률 이렇게 나왔네요. 뭘 얘기할까요? 어렵게 보이려고 그냥 이걸 길게 놨어요. 재투자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투자율 얘기하는 거예요. 재투자율 나오면 뭘 얘기하는 거다? 할인율 얘기하는 거예요. 할인율로 재투자한다. 자, 근데 내부 수익률은 할인율이 뭐다? 내부 수익률 자체다. 요구 수익률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내부 수익률을 쓴다라는 거죠. 여기 나왔어요, 답이. 요게 할인율이 내부 수익률 자체니까 재투자율은 할인율 얘기하니까 여기에 내부 수익률 자체가 사용된다. 이렇게 나와야죠. 5번이 틀렸고. 자, 29번 보죠. 자, DTI를 높이면 이라고 나왔네요. 자, LTV DTI가 높아지면 대출금이 뭐 한다? 많아진다. 대출금이 많아지면 은행의 위험은 뭐 한다? 커진다. 그래서 은행의 위험이 커질 때 대출 기간이 길어지거나 대출금이 많아질 때, 대출금 많아지는 게 LTV DTI가 상향되는 거죠. 그럼 은행은 위험이 커지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출을 할 때 은행은 금리를 뭐 한다? 올린다. 위험 대가를 더 받으려고 하겠죠. 금리를 올려서 대출해 주려고 한다라는 내용이고. 자, DSR. 자, 잘 봐야 돼요. 작년에 답으로 나왔던 지문과 비슷한 지문인데. 자, DSR은 소득을 중심으로, 맞아요? DTI 일종이죠. 자, DTI의 일종인데 얘는 DTI는 기존 담보주택에 대해서 빌려서 갚고 있는 원리금만 제하고 빌려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DSR은 야 기존 담보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권에 갚고 있는 원리금 제하고 갚을 수 있다고 인정해 줄 거야. 그럼 규제가 강화된 거예요? 완화된 거예요? 강화된 거예요. 규제가 강화된 거다. 금융규제가 강화되었을 때 DSR을 도입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결제하는 건 맞는데 침체된 시장을 활성화 위해서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강화했죠.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얘가 주택시장이 너무 과열되었으니까 이걸 좀 침체시키거나 안정화시킬 때 DSR을 도입하는 거지 침체된 것을 더 활성화시키려고 이걸 도입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DSR을 도입했다는 거 이거의 의미 틀려도 괜찮아요. 다음엔 안 틀려야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자 DSR을 도입한 건 이게 나오면 출제자가 묻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규제를 강화한 거다. DTI의 일종이니까 소득을 중심으로 한 건 맞는데 DTI가 아니라 DSR을 썼다는 건 규제가 강화된 거야. 그래서 대출금을 줄이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침체된 시장을 활성화가 아니라
과열된 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낮추려고 규제를 강화한 거다라는 거예요. 자, 3번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맞죠? 이런 건 해석할 필요 없고 그냥 심심해서 넣어본 지문이고 이런 것도 있더라. 보증이니까 보증인 역할도 하더라라는 거예요. 3번에 보죠. 변동금리는 자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서 결정한다. 맞죠? 우리가 코픽스라는 기준금리를 쓰는 거죠. 코기가 변 이렇게 나오죠. 대출자가 유리하다. 자 고정금리 대출자 고정금리 나왔네요. 고정금리에서 중요한 거 딱 대출자에게 뭐하다? 불리하다. 그러니까 초기 어떻다? 초기에 높게 시작한다. 금리가. 맞죠? 자, 그 다음에 시장금리가 뭐 할 때? 시장금리가 낮아질 때는 뭐가 나타난다? 조기 상환이 나타난다라고 탁 떠올라야 돼요. 자, 보니까 시장금리가 하락할 때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차입자는 조기 상환하려 하고 대출자는 조기 상환 위험에 처한다. 위험이 나와 조기 상환이 나와야죠. 시장금리 하락할 때는 조기 상환. 계속 1회차, 2회차부터 봤던 거니까. 틀린 건 2번. 자, 하나 풀고 쉬죠. 자, 틀린 거. 자본 환원율이라고 나왔네요. 자본 나오면 뭐예요? 우리가 어림셈법 하면 네 가지 한번 확인해 봐요. 어림셈법. 자, 수익률법과 승수법이 있는데, 승수는 회수기간이죠. 그래서 작을수록 유리하다. 첫 번째. 두 번째. 조순과 전후가 있는데 투자액을 쓸 때 조수는 총투자액, 전후와 관련되어 있는 건 지분투자액. 그러니까 수익률이나 승수를 모두 다 조와 순과 관련되어 있는 건 총투자액, 전과 후는 지분투자액.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어를 좀 속이려고 할 때 자본이란 말이 들어가면 순을 얘기한다. 그래서 종합자본환원율은 순소득 수익률. 그 다음에 우리가 자본회수기간 나오면 순소득 승수. 자, 그 다음에 세전이 나올 때는 지분이란 말을 쓴다. 지분 환원율, 지분 배당률 나오면 세전 수익률을 의미한다. 이게 세 번째. 자, 네 번째. 수익이나 수익률을 볼 때는 조, 순, 전, 후로 갈수록 뭐 한다? 작아진다. 우리가 가유, 순, 전, 후 갈수록 자꾸 빼서 내려가니까 작아지는 거죠. 근데 얘와 역수인 승수는 조순전으로 갈수록 뭐한다? 커진다. 여기까지 기억하면 좋겠다. 자, 역수관계니까 곱하면 얼마? 1. 그러니까 조소득 수익률과 조소득 승수를 곱하면 1. 순소득 수익률과 순소득 승수를 곱하면 1. 이때 얘를 다른 말로 자본이라는 말을 쓰고 얘도 자본이란 말을 쓰는 거죠. 세전은 무슨 말을 쓰냐면 지분이란 말을 쓴다. 그래서 여기에 자본환원율과 자본회수기간을 곱하면 얼마? 1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지분배당률과 세전승수를 곱하면 1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네 가지. 자, 그럼 보죠. 자본환원율 얘는 순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환원율을 우리가 미래로 가는 건 수익률, 땡겨오는 건 환원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10으로 갔다라면 10으로 땡겨와야 돼요. 값은 똑같아요. 그래서 환원율은 수익률 얘기하는 거예요. 순소득 수익률 얘기하는 건데, 자, 순소득 수익률이니까 총투자액과 순소득이 나와야 되겠죠. 맞고 넘어가서 5번 먼저 보죠. 자, 세전 승수가 나왔네요. 어림셈법이니까 세전 나오면 무슨 투자액? 지분투자액. 그 다음에 세전 당연히 맞고. 자, 부채 비율. 자, 부채가 위에 가야죠. 부채가 위에 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전체분의 부채를 쓰는 것이 아니라 특이하게 내 돈분의 부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들어가야 돼요? 지분이 들어가야 돼요. 지분. 그래서 부채를 자본이라고 나왔다고? 맞아요. 지분을 자기 자본이라고도 하고 자본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지분을 자본이라 그래요. 자산과는 달라요. 우리가 금융에 쓰는 말에 자산이란 말이 있는데 자산은 지분 과 부채를 더한 값을 이걸 자산이라 그러고 지분을 다른 말로 자본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자기 자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본. 지분을 자본이란 말도 쓴다. 최근엔 10년 동안 안 나왔는데 10년 이전에는 지분이란 말 대신에 자본이란 말을 우리 시험에서 출제했어요. 이런 출제자가 다시
요즘 다시 출제한다면 지분이라는 말 대신에 자본이라는 말을 쓸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차 냈던 거고, 그래서 부채를 자본으로 나누는 갑시다. 맞는 얘기고. 자, 보니까 총소득 승수와 자본 회수 기간 이렇게 나왔네요. 자본 나오면 뭐다? 순. 회수 기간은 뭐다? 승수. 그럼 승수의 크기 비교네요. 누가 크다? 순이 크다. 얘 크네요. 그럼 얘는 얘보다 어떻다? 작다. 자, 2회차도 답이었어요. 3회차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람 맞으라고 제가 문제를 확인차 냈던 거고. 3번에 보니까, 자, 투자 안에 회수 기간이, 투자 안에 회수 기간이 목표 회수 기간보다 짧대요. 회수 기간이 짧다는 건 돈을 많이 벌었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투자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맞죠? 회수 기간은 짧아야죠. 만약에 투자 안에 회계적 이익률이라고 나오면, 이익률은 수익률이죠. 회계적 이익률 나오면 목표 이익률보다 어떨 때? 크면 투자한다. 회수 기간은 짧으면 투자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회계적 이익률은 목표보다 커야 투자하고, 여기에 회수 기간, 투자는 회수 기간은 목표보다 어떨 때? 짧으면 투자한다. 이런 내용이었죠. 비할인법에서. 자, 쉬었다가 31번부터 보죠.